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레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와우, 드디어 백스윙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기억해야 될 숫자가 뭐였죠? 바로 3분의 1. 이렇게 서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게 90도 기준으로 30도씩 돌렸을 때, 그런데 30도만 돌렸을 때 숙여보니까 아, 요쯤이구나. 그래서 이 정도만 왔을 때, 어깨가 하나, 둘, 3단계로 왔을 때 1단계만 오면 그냥 쥐고 있는데 손 생각하지 말고 어깨만 그 정도가 오면 딱 테이크백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크 어웨이, 뭐 무브 어웨이, 아니면 그냥 뒤로 빼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백스윙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깨를 3분의 1을 떨어뜨렸을 때 앞에서 볼 때는 이 공간이 보이느냐, 그리고 옆에서 볼 때는 지면과 평행하느냐, 더 정확한 건 이 클럽 페이스가 숙여져 있는 각도가 내 등 각도와 일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클럽 페이스가, 이건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은데, 제 손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느냐,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좀 쳐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점검 포인트는 클럽 페이스가 내 이 손 위에 올라가 있느냐가 일반적으로 점검 포인트로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은 뭐 3분의 1 했으니까 또 3분의 1 하고 또 3분의 1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백스윙을 할 때 제가 테이크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백스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수학 배울 때 X축, Y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X축은 쭉 이렇게 수평, 그리고 Y축은 수직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점을 찍는 것들이죠. 숫자를 표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테이크백이라는 건 아무래도 백이니까 업, 다운보다는 프론트, 백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수평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어깨를 밑으로 떨구기는 하지만 실제로 클럽이 이동하는 형태를 보면 수평 이동, 그래서 X축 이동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Y축 운동을 시작을 해줘야 돼요. Y축 운동을 시작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동작이 바로 코킹이에요. 왜냐하면 코킹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 위로 들고 내리고 위로 들고 하는 이 위로 꺾는 이 동작을 코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올리려고 하면 몸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뭐 손목을 꺾지 않고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테이크백이 만들어지면, 3분의 1이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손목이 꺾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손목을 꺾을 때 이렇게 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몸의 뒤쪽으로 갈 때는 늘 거울이에요. 이쪽과 이쪽은 늘 대각, X자로 했을 때 만약에 이쪽이면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숙여져 있지만 코킹이 될 때는 이 클럽 페이스 모양이 숙여져 있는 대칭 형태로 바뀌어주면서 뒤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여기에서. 그런데 뒤로 들어갈 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테이크백이 끝났죠? 이거는 X축 운동이 끝났어요. Y축 운동은 그냥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그냥 위로 손목을 꺾으면서 드세요. 이렇게. 자, 다시 X 손목을 그냥 꺾으면서, 제가 꺾는 방향은 알려드렸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요쯤 방향으로 돌려놓고 드세요. 만약 이 상태에서 바로 들면 X축 운동을 끝낸 다음에, 수평 이동을 끝낸 다음에 바로 드세요 하면 이렇게 들게 돼요. 왜냐하면 클럽 페이스가 숙여져 있으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숙여져 있는 형태에서 들게 된다면 뒤로 뒤집어 놓는 형태, 대칭으로 만드는과 동시에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럽 페이스가 숙여져 있지만 이쪽밖에 못 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윙은 굉장히 위로 올라가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게 되면 뒤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늘 클럽 페이스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클럽이 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했어요. X축 운동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Y로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윙 형태를 보면 이렇게 드세요 하면 어깨는 그대로 있고 회전이 전혀 안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손을 갖다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를 취해주잖아요. 약간 눕히는 형태. 그러고 나서 들면 어때요? 어깨 도는 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잠깐 그 순간 동작을 해주는 게 전혀 다른 백스윙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업스윙이라고 불러요. 저는 백스윙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X축으로 만들어지는 백스윙과 테이크백과, 저는 테이크업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제 그 용어를 쓰는데, 자, 백 했으면 업, 백, 업. 근데 이제 여기서 습관적으로 백, 턴, 턴, 턴업, 백, 3분의 1, 업, 업.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업으로 보여요?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백, 업, 백, 업, 백, 업. 여러분들은 그냥 위로 든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물론 스윙을 설명할 때 제가 그 조만간에 제 스윙 레슨에서 든대 스윙이라고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등대 스윙이라는 거는 참 웃기게 그 이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대 스윙은 여러분들의 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윙이에요. 어깨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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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그것까지 아실 필요가 없어요. 백, 업, 업인데 여기에서 숙인 상태로 들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되고 백, 느낌상으로 뒤로 돌리는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동작을 취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코킹을 바로 여기서 한다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돌려주게 되면 벌써 손목이 코킹이라는 동작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손목을 약간 펴 있는 상태죠. 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려주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백 약간 뒤로 돌리는 동작이 코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코킹이 시작됐다는 건 모멘텀이 걸렸다는 겁니다. 모멘텀이 걸렸다는 거예요. 백 턴, 업, 백, 업, 백, 업, 백, 업. 그래서 백업, 백업. 그러면 천천히 보면 백, 업, 백, 업, 백, 업, 백, 업. 이때 중요한 거. 자, 이제 상체는 백, 업. 백, 업 이렇게 해서 백스윙이 됐죠. 이제 다리 모양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3분의 1 할 때 무릎을 약간 넣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턴하기가 쉽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뭐 그 우리 뭐 미스터 윤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사이드 밴딩이라는 동작이 이런 어떤 파스처가 움직이는 막 이러한 동작이 뭐 만들어진다는 건데 여기에서 백, 그쵸? 약간 휘었어요. 사이드가 접혔죠. 그리고 업 할 때 무릎이 더 들어가면서 업 하는 형태가 돼요. 이때 무릎을 버텨라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백스윙에서 설명드렸죠. 테이크백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안 되니까 무릎을 좀 넣어서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정도가 정상적이냐면 저는 회전력이 많지 않아서 백, 업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깨가 그냥 요 안에 딱 가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유연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업을 해줘야 되냐면 쭉 돌려서 이 손이 완전히 가서 이쪽 공간이 사실은 뭐 가장 이상적인 건 90도까지 만들으라는 건데 그 90도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 업 하면 이쪽 공간이 최소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어릴 적에 배웠던 백, 업에서 직각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막 쥐가 날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만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문 초보자분들이 백스윙을 백업, 백업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처음을 시작했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에어로빅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피트니스를 처음 시작했어요. 뭐 필라테스도 상관없고 그랬더니 우리 다리 찢기 있잖아요. 다리 찢기 앉아서 찢는 거. 다리 벌리기를 딱 했더니 여러분들 일자로 벌려지는 분도 있고 벌릴 수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저는 안 돼요 지금도. 근데 골프를 그 원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만큼밖에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리해서 이쪽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다운스윙할 때 쓸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왼쪽에 정말 공을 쳐야 되는 그 공간을 버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백 손 돌리면서 업 요 정도만 해도 공을 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백 업 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공을 웬만해서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막 이걸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백 돌리면서 업 요 정도만 해줘도 공을 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와 대칭되게 우리 돌리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되겠죠. 요 각도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때 손목은 벌써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드는데 이렇게 드는 분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천연기념물처럼 이 상태에서 업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들어. 자, 여기서 백 업 턴 이런 식으로 스윙이 들어가요. 다시 백 업 턴 이런 식으로 스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백스윙 모양만 백과 업에 대한 개념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금은 백 3분의 1 백 업 백 업 백 업 이게 되면 나중에는 백 업 백 막 이런 식으로 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그런 동작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미 돌리고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걸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가서 돌리지만 이렇게 경직 딱 정해진 것 내려오는 선수도 있는 반면 이렇게 해서 돌려서 밑으로 돌려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요즘 아주 인기 끌고 있는 쉘로잉 동작을 백 업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중급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팔자 스윙이 아니에요. 팔자 스윙이 아니라 저 경직되게 스윙을 해서 이렇게 빼고 들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주는 거죠. 그대로 이 상태로 가니까 이거에 대칭되는 회전 걸고 밑으로 돌려 들어오는. 자, 엎었죠. 지금 엎은 상태.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쉘로잉이라는 동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쉘로잉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희망을 좀 더 희망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레슨을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텐데 그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백스윙을 이렇게 빼면은 그 쉘로잉을 할 필요가 없는 더 스윙이 만들어지지만 굳이 그러한 동작을 취해준다면 숙여지는 상태 백, 턴 안에서 밖으로 날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스윙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거의 똑같은데? 쉘로잉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제 유연성이 딸려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뭐 초보골퍼분들이 생각할 때는 back, up, take back, take up 해가지고 take up 그 다음에 X축과 Y축으로 스윙을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벌써 뒤집어져 있으면 막 스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3분의 1 정도 갔을 때 내 허리 옆으로 왔을 때는 이 클럽 헤드가 내 손과 딱 겹쳐지는 정도 위치 굳이 정한다면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숙여진 거는 지금 제 등각도와 같죠. 등각도와 대칭되게 이쪽으로 턴 하면서 업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위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관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은 3분의 1 첫 번째 테이크 백을 할 때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가 덮여 있는 대칭으로 돌리는 형태를 취해서 위로 치켜들었을 때 이 자리를 찾아간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내릴 수도 있다. 우리 초보 골퍼분들은 백, 업 그냥 이렇게 해서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면 아무래도 오버 더 톱이라고 해서 약간 옛날 그 팔씨름 영화 있잖아요. 오버 더 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는 그런 영화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기본적인 스윙 형태예요. 그런데 중급자, 상급자가 되면 이 덮어치는 이 형태가 싫어서 보상 동작을 취하는데 그게 쉘로잉이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숙이고 뒤집으면서 이 모멘텀 타서 뒤로 들어가는 거죠. 숙이고 모멘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전에 왼쪽으로 약간 감겼던 이런 동작이 없어져서 그 스윙 궤도가 정말 소위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서 스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백스윙, 테이크 백보다 더 중요한 게 테이크 업, 특히 업스윙의 액션이 여러분들의 스윙 궤도를 훨씬 더 쉘로우하게 밑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오늘은 초급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상급자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갖다가 짜깁기 하면은요 천 개를 못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천 개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레슨을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에 맞게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최근에 제가 하루에 하나씩 거의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목시키기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드리는 레슨은 참 어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가장 잘 되는 걸 찾아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그 마이크 캡까지 날아갔는데 전 더욱더 마이크 캡이 아니라 마이크도 날아가도록 더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표시. 이거 꼭 이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호응이 저희 채널을 강화시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레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슨 때는 드디어 다운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이고 힘겹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